ナマステー。자, 푹신한 불로, 딱딱한 불로 하나씩 챙겨준 다음, 단다서나 파스 못하나서나. 자, 가볍고 자유롭게.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파시모타나사나, 일명 우그라사나 또는 브라마짜리아사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소함 만트라. 마실 때는 쏘, 내쉴 때는 함. 소함, 함소, 나는 그것이다, 그것이 나다, 그것은 아트만, 참나, 푸르샤, 순수의식, 또는 드라슈투, 관조자. 자신의 본질의 소리. 호흡을 조금만 더 천천히 깊게 마시고, 조금만 더 천천히 길게 내쉬는 사이타 프라나야마. 1분만 더 유지해보고, 파시모타나사나 또는 우그라사나 또는 브라마짜리아사나. 자, 숙련자는 안타라반다까지 내밀하게, 단순하게 내전근. 셋, 하나. 자, 마시며 고개 들고. 자, 내쉬며 풀어주며 단다사나 전환 수카사나 오른발 앞에 만두카사나 왼쪽 뒤꿈치 위에 만두카사나 오른쪽 뒤꿈치 위에 바즈라사나 그리고 타바사사나, 까치발, 아킬레스건 스트레치.
아도무카스바나 다운독으로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기어갔다가 스몰 다운도 여유있게 준비가 되면 노멀 다운독 평상시 하던 스타일로 그리고 숙련자는 빅 앤 딥 다운독까지 신중하게 호흡과 함께 리드미컬하게 그렇지 스몰 다운독 노멀 다운독 그리고 몸이 잘 풀렸다면 빅 앤 딥 다운독까지 예쁜 매트 두 개가 있네요. 어느 분 걸 걸까요? 두 분. 매트 깔고 하지. 이렇게 매트 깔고. 하나 셋 한 칸만 올라갈까? 셋도 한 칸만 올라갈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만두카. 테이크 폼 매트네. 테이크 폼 매트. 정렬하기 딱 좋아. 그죠?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여기 아니면 고기 어디 가겠어요? 고기가 좋아? 아니면 여기? 여기 여유 있게 공간에서 쫙 늘려줘. 예쁘다. 매트 예쁘다. 하나. 좀 더 시원하게. 둘. 셋. 넷, 다섯, 전환, 뒤꿈치 높게 계속 골반 뒤로 허리 길게 안타라반다 무릎 안쪽을 부진을 유지하며 기어갔다가 타바스 발톱 자극 주의하면서 바지라사나 자, 오후니까 몸이 좀 풀렸을 거예요. 곧바로 블럭 활용해서 부장가사나 또는 블럭 없이 부장가사나 윤이 힘들면 숙다비라사나 또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멍 때려도 좋고 낮잠 주무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여유 있게 블럭 활용해서 부장가 또는 블럭 없이 부장가 2분의 1도 좋아요. 2분의 1 팔꿈치 지면에 또는 숙다비라사나 또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1단계 반 아치 자세 어떤 자세는 좋습니다. 어떤 자세는 좋아. 그렇지. 오케이. 편안하면서도 여유 있게 자, 멍 때리면서 잠이 올 정도로. 원한다면 소환 만트라 자신의 본질의 소리 깊은 호흡으로 허리 골반까지 풀어보고 마실 때 허리 골반의 느낌, 움직임 내쉴 때 허리 골반의 움직임, 느낌 인지하면서 알아차리면서요. 알아차리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다 좋아져 알아차리면 거기에서
판단, 분별을 잠시 멈추기만 하시면 돼요. 알아차림과 함께 판단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을 멈춰보세요. 찌따부리 띠리르다. 자, 상상해봅시다. 시각화, 호흡의 핵심, 횡격막의 움직임. 마실 때는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쉴 때는 횡격막이 위쪽으로. 횡격막이 아래, 위, 앞뒤, 좌우까지 넓게. 블럭 활용해서 부장가하면 복압이 생기면서 좀 더 허리, 척추가 펴지실 거예요. 다 같이 골반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골반 정렬 기법. 골반 정렬 기법, 대둔근. 엉덩이 윤곽선은 뚜렷하게 만들면서 골반 중심부는 부드럽게 이완하면서 천추 2번을 아래쪽 안쪽으로 해요. 어깨도 편안하게, 어깨도 바르게. 폐를 가득 채운 호흡의 확장력이 허리 뒷부분, 아랫부분, 골반 뒷부분, 골반 아랫부분까지. 그리고 포인, 발끝 바르게. 자, 부드럽게 넓다리 근육을 안으로 말아넣으며 내회전으로 바르게. 계속. 치골 결합 부위와 아랫배가 늘어나면서 풀릴 수 있게. 이완과 함께 스트레치. 자,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그렇지. 또는 손가락 마디마디 좁게. 자, 발목 관절, 공간. 안쪽 확장시키고 7개의 뼈로 이루어진 발목관절 위에 3개, 아래 4개 모든 방향으로 펼쳐봐요. 부장가사나에서 편하다면 우르두바 목하 얼굴 위로 목 뒤로 편하다면 가슴을 열고 어깨 관절을 둥그렇게 둥그렇게 열어가면서 고개를 들어봅시다. 마니프라 차크라 배꼽 뒤 요추 3번 부위가 풀릴 수 있도록 그 부위의 움직임. 어떤 자세이든 팔꿈치 바르게. 허리와 골반에 부담이 있다면 자, 둔근, 대둔근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면서 힘을 주기도 하고 힘을 풀어주고 하면서 고요성 감각을 깨워보세요. 모든 동작에서 힘을 줄 때는 주고 힘을 풀 때는 풉시다. 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 그때 어떨 때는 힘을 줘야 되고 어떨 때 힘을 풀어야 되고 스스로 깨우치면 돼요.
부장과 산하에서 고개 정면, 그리고 고개 숙이고 어깨 귀 가까이 팔 바르게 펴주고 타바스, 자 발가락 꽂고 플렉션, 무릎을 잘 펴주고 아랫배를 수축할 허리 보호하며 살짝 좀 더 골반 앞으로 척추 세우고 다시 기본 부장가사나. 그렇지. 몸이 풀리고 필요하다면 타바스 아사나의 정렬 접근법을 한 다음 다시 편안하다면 우르두바 무카. 그렇지. 숲다비라사나에서는 가볍게 내전근 안타라반다. 그렇지. 그 숲다비라사나에서는 요추스 한 번이 지면 쪽으로 척추에 꺾임 없이 골반만 잘 펴보세요. 골반만 잘. 좌우 어깨 수평 대치. 자 무릎 안쪽, 다리 안쪽을 잘 펴보고 부장가. 그렇지. 쫙 펴봐. 꼬리뼈부터 엄지발가락 안쪽까지 쭉 뻗어봐요. 그렇지. 이제 무릎 뒤쪽 오금, 좌골부터 뒤꿈치까지 한번 쫙 펴보고 그리고 중지 끝까지 쫙 뻗어봐요. 발바닥 굽힘, 발바닥의 힘. 무릎 바깥쪽, 다리 바깥쪽, 대등근과 대퇴근막 장근이 Y자로 연결돼서 장경인대, 장골부터 무릎 바깥쪽, 정강이 바깥쪽, 발목 바깥쪽, 새끼발가락 쭉쭉 펴주고 이제 앞쪽, 대퇴직근과 함께 장골근과 요근 이완 스트레칭 해주고 슬개골을 끌어올리고 정강이를 잘 뻗어주며 발목 발등 바르게 펴주고 그렇죠. 발목 발등 지면 눌러주고 두 번째 발가락까지 쫙 뻗어주고 그렇지. 이제 필요하다면 손을 좀 더 몸쪽으로 볼록한 손등이 평평해지고 평평한 손등이 오목하게 그렇지. 손바닥 전체 바닥을 눌러 당기고 안 살짝 모으고 팔꿈치를 쭉 펴도 좋고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몸쪽으로. 어이 벌써 9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숲다비라사나에선 파리앙카사나 진행해보고 이제 부장가사나에서는 초연하게 골반 허리 통증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가볍게 라자카포타 아르다 반만 정강이 90도 그리고 안타라반다 A 엄지발가락 안쪽 뒤꿈치 바닥 말부리고 발목 외번을 시켜줘. 그렇죠. 발 안쪽을 딱 맞물려 발 안팎 바깥쪽으로. 좋아요 좋아요. 자 내쉴 때마다 골반 블록 눌러주고 마실 때마다 가슴 상부가 살짝 뒤로. 오케이. 자 이제 한번 햄스트링 쥐나는 의식하면서 좀 더 깊게 구부려보고 정수리가 발바닥 중심부로 발바닥이 정수리 중심부로 호흡과 함께 리드미컬하게. 자 발바닥이 정수리에 닿은 수련자는 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플렉션 타바스의 깊거까지 해봐요. 발바닥 수평 뒤꿈치 그렇지. 정수리 이마 코 턱 플렉션 발목 플렉션 발등 굽힘과 함께 발바닥 수평을 만든다. 계속 웨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발목 포인 천천히 무릎 잘 펴주고 부장가사나. 그렇지. 자 고개 정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부장과 산화에서 기어갔다가 손이 뒤로 움직이면서 아이 자세 아도무카 바즈라사나 또는 발라아사나. 유니다시 숲다비라사나. 호흡 고르고 에너지 안정시키고 허리 골반 통증 우디아나 반다로 해소하고 다스려보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를 날씬하고 따뜻하게 지금 장 요근도 수축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허리 편안하게 넓게 넓게 자, 아랫배 날씬하게 아랫배 따뜻하게 우디아나 ABC 하복부, 중복부, 상복부까지 한번 수축해보고 배꼽을 허리뼈 가까이 이어서 등뼈 가까이 횡경막을 늑골 하부 안쪽으로 말아놓듯이 유니 천천히 비라사나에서 우스트라사나로 연결해주고 그렇지 아도무카 바즈라사나 아이 자세에서 바즈라사나 척추 세우고 이제 블럭 치워놓고 반짝 꼬시아사나 안타라반다 함께 쫙 뻗어보세요. 안타라반다 발 안쪽 무릎 안쪽 넙다리 안쪽 안으로 말아놓고 쭉 에너지가 나의 중심부로 발목 안쪽 꼬리뼈 안쪽 골반 앞쪽까지 딱 살짝 모른 느낌과 함께 쭉 뻗어주고 숙련자는 뒤꿈치 안쪽까지 붙여보세요. 턱을 살짝 앞으로 이마 치면 옆구리까지 시원하게 쭉 뻗어놓고 안타라반다를 유지하면서 아르다 부장과 팔꿈치 가슴에서 살짝 늑골 7번 부위로 안타라반다 아르다 2분의 1 부자앙가사나 넙다리 근육을 잘 안으로 말아넣으면서 골반을 펴주고 내쉴 때마다 아랫팔뚝 전체로 지면 눌러 당기고 안으로 살짝 모아주며 아랫배 치골 결합 앞쪽 지면서 길게 자 비아나반다 겨드랑이 안쪽 수축하고 그 부위를 둥그렇게 좀 열어보세요. 정확하게 아래 팔뚝 11자 어깨 넓이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그리고 손바닥 전체 지면 눌러주고 소홀하기 쉬운 엄지 검지 손가락 쌓이기 지면에 꽉 눌러주며 손목 안쪽도 지면으로 유니는 충분히 유지해보고 그리고 몸 풀려서 하고 싶으면 라구바즈라사나 또는 카포타사나 돌아와서는 우파비사코나사나 우선 우스트라사나 대부분 팔꿈치를 조금 더 안으로 조금 더 안으로 그렇지 쭉 뻗어주고 여기까지 한번 와볼까 자리를 여기까지 자리 여기까지 오고 너무 고기 좁다 나중에 아사나 할 때 공과 제약을 받아 그렇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케이 윤희 좌우 아주 정렬 잘 됐어 호흡하고 호흡하고 자 볼록한 손등 평평하게 평평한 손등 오목하게 그렇지
DTG 멤버들은 어제 했던 손, 손목, 팔 정렬법, 해부학적인 정렬법을 활용해주고 자 편하다면 우르두바모카 자 억지로 고개 들 필요 없습니다. 편하다면 그럼 팔꿈치 위치 조절을 해줘요. 아래 팔도 전체로 지면을 눌러 당기고 안으로 살짝 수축까지 계속 가슴도 열어주고 등 중심부 밀어놓고 뒤통수 고개 일단 편안하게 등 중앙으로 그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 측을 앞쪽 지면으로 골반 잘 펴주고 자, 대등근 활성화시키고 눈 감아서 시신경을 이완하고 가능한 안타라반다비 무릎 안쪽을 붙인 상태에서 무릎 부드럽게 풀어주고 아르다 2분의 1 기법 반 굽혀놓고 정렬하고 최대한 무릎 안쪽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식하면서 좀 더 깊게 굽히고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그렇죠. 이제 손의 위치 변동 없이 팔꿈치 펴보고 그렇지. 힘들면 쉬었다가 반복하시면 됩니다. 유니 라구바지라 양손 무릎 앞을 덮어잡고 부드럽게 이마 뒤꿈치 사이 지면으로 살짝 예쁜 작은 바지라 다이아몬드 자세 그렇죠. 중년자 안타라반다 한 번 더 내밀하게 무릎을 살짝 펴서 90도 만들어 놓고 다시 무릎 안쪽을 다 붙여 놓고 이제 손을 움직여서 빤나카 마리뿌르나 안타라반다 라자카포타 유니 가슴 척추 90도 수평을 만든 다음 카포타사나까지 그렇지 자 발바닥이 정수리 닿은 수련자 지금 무릎 열어도 좋아요 무릎 열어도 좋아요 가능하면 무릎을 모으는 느낌 주고 힘들면 무릎을 자연스럽게 열어놓고 이제 숙련자 타바스 발목 제껴서 발등 굽힘 발바닥 수평 그리고 외번시키면서 뒤꿈치 이마 코 턱 그렇죠 숙련 다시 포인 자 발끝이 거의 턱까지 오케이 이제 리얼 라즈 카포타 오른손 무릎을 잡고 왼손 무릎을 잡고 날개까지 활짝 펼쳐지는 왕 비둘기 자세 유지해보고 호흡하고 숙련자 닐람바 부장가 무릎 잡은 상태에서 쭉 펴주고 오케이 지금 정렬 아주 잘 됐어 오케이 윤희 천천히 우파비다코나사나 해줘 숙련자 우르두바 하스타 닐람바 부장가 힘들면 언제 돌아와서 기어갔다가 아이 자세 또는 조금 더 유지해도 좋아요. 자, 숙련자 우르두바스타 닐람바 라자카포타 뒤꿈치 유양돌기 아래쪽으로 무릎 구부려서 뒤꿈치 귀와 어깨 사이 딱 걸고 야니아무드라 그리고 마지막에 뒤꿈치 견봉 쪽으로 등 쪽으로 와 눌러지. 여기까지만 하자. 됐어. 오케이. 발라니션 좀 더 유지하고 다른 분들은 편안하게 기어갔다가 아이 자세. 더 유지해야 되니까 충분해? 오케이 아이 자세 자 윤희는 좀 좁게
그렇지. 30도만 좁게 해서 우파비 섞고 나서는 다 같이 좀 씹시다. 아도무카 만두카사나 무릎 어깨보다 살짝 넓게 오른쪽 뒤꿈치로 발목 S를 그쳤나 앞으로 숙여주고 좀 더 수월하게 위에 있는 뒤꿈치로 반대쪽 좌골신경을 부드럽게 지압하면서 풀어주면서 에너지 안정시켜보고 자 전거근 수축해봅시다. 등 허리 볼록하게 골반 뒤로 이마 치며 양손 무릎 옆 살짝 뒤치면 짚고 또 손바닥으로 지면을 눌러 당기고 밀고 안으로 척추 잘 풀릴 수 있도록 척추 사이사이 세분화시키면서 분절 그리고 12쌍의 늑골의 움직임을 보시게 12쌍의 늑골의 움직임 내 몸통 자신의 몸통이 사각형으로 넓게 자, 윤희 이제 바타코나사나 버터플라이 포스처 자 발목 반대로 아도무카 만두카사나 반다 레투스 무드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도무카 만두카사나에서 척추 세워서 만두카사나 좀 자극이 강합니다. 자극 하중 무게중심 적절하게 힘들면 다시 아도무카 고개 숙여놓고 자, 아킬레스건 발목관절 시원하게 시원하게 흐리디아반다 심장 부위를 수축해놓고 척추를 둥그렇게 후굴의 반대 형상으로 말아올리면서 레토스의 기법 자 발목 반대로 만두카사나 또는 아도무카 자극 하중 무게중심 발을 깨워봅시다 직립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발목을 깨워봐요 발바닥 굽힘 발 안쪽이 초승달 모양이 아니라 꼬챙이 될 수도 포인 쫙 뻗어지죠. 스파이크
송곳처럼. 자, 윤희 돌아오고 다 같이 숙하사나. 자, 단다사나. 자, 불로 활용해서 편안하게 우르드바 다나사나 1단계. 우선 딱딱한 불로 세로로 세워서 천골, 선골로 받쳐보고 몸이 풀렸다면 푹신한 불로 아래 받쳐서 좀 더 편안하게 여기. 그렇지. 이때 목 뒤쪽이 잘 펴집니다. 그리고 잘난 다람은 다 깊어지고 골반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야, 우선 누워서, 누워서 우선 누워놓고, 누워놓고 무릎을 구부러 세우고 양손을 활용해서 우선 딱딱한 블럭 먼저 천추 세로로. 우선 하나만, 우선 하나만 내려놓고 그리고 깍지 끼고 편안하게 그 정확하게 무릎 90도 정강이 수지. 여유 있게 해줘. 여유 있게 턱 당기고 어깨 지면에. 그렇죠. 턱 당기고 어깨 지면에 호흡하고 호흡하고 무릎을 살짝 안으로 모으는 느낌만 주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실 때 늑골 사이사이 확장, 내쉴 때 늑골 사이 수축하면서 가슴 중심부를 턱 쪽으로. 늑골은 수축하면서 흉골은 가슴 중심부로. 마실 때 외 늑간근, 자, 내쉴 때 내 늑간근. 좀 허리가 아니라 천추를 받치셔야 됩니다. 우루님, 배우신 분이 왜 이러실까? 그렇지. 자, 이제 신중하게 여유가 있다면 푹신한 블록, 딱딱불 하나 받쳐서 좀 더. 그리고 깍지를 껴도 좋고 그냥 손바닥, 발목 뒤 지면을 눌러줬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감각을 살리는 거야, 감각을. 이렇게 하면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고개 틀지 마세요. 목 다칩니다. 안 되겠어. 하나만 해줘. 하나만 해줘. 하나만. 한번 시도는 해보고. 그렇지. 딱 깍지 끼고. 이제 자세 여유가 있다면 무릎 90도인 상태에서 안타라반다. 발 안쪽 무릎 안 옆다리 안쪽. 그렇지. 다시 골반 높게 돌리고 블록을 요렇게 해서. 그렇지. 오케이. 블록이 요렇게 받치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받치셔야 돼. 블록이 요렇게 받쳐야 돼. 그렇지. 요렇게. 블록이 요렇게 받쳐줘야 돼. 요렇게. 블록 요렇게 받쳐야 돼. 그렇지. 하나만 받쳐 힘들면. 블록 하나. 딱 요렇게. 자, 골반 중심 의식하며 엉덩이 관절 잘 펴주고 천천히 들려있는 어깨 목 뒤쪽 지면에 꾹 눌러주면서 다리를 한번 쫙 뻗어보세요. 초급은 어깨 넓이 발을 벌리시면 돼요. 중급 이상은 골반 넓이, 고급 숙련 10cm에서 7cm, 3cm, 1cm까지 그리고 쫙 뻗어주고 무릎을 펴주고 발바닥 지면을 밀면서 골반 들어올리고 척추 쫙 펴주고. 그렇지. 이제 깍지 꼈다면 비스간초로 깍지. 그렇지. 시원하게 쭉 뻗고 넓다리 근육을 수축하고 안으로 말아놓으면서 발바닥 전체로 잘 밀리지 않으면 살짝 뒤꿈치 골반 쪽으로 한 1, 2, 3cm 했다가 쭉 펴지면서 끌어올리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지날 수가 있습니다. 지날 수가 있어. 지나는 거 의식하면서 쭉 펴지. 제가 좀 발을 좀 쓸게요. 발을 좀 쓸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 쫙 펴지고. 한 살 좀 좁혀보자. 그렇지. 자, 시원하게 하나, 가슴까지 넓게 펼쳐봐.
둘, 셋, 넷, 다섯. 자, 의식적으로 어색한 발부터 움직이면서 무릎 90도. 다 같이 양발 어깨 넓이. 편안하게 쉬거나 곧바로 발목 잡고 골반 높게 들어올려봐요. 블럭 치워놓고 살짝 쉬거나 곧바로 발목 잡고 골반 높게 반 아치 자세 내밀기.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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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힘들면 여유 있게 골반 블럭 위에 올려놓고 쉬었다가 또 들어올리면서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자, 무릎을 살짝 안으로 모음만 느낌만 주고, 안다면 썸 어라운드 그립이 아닌 썸 리스 그립으로. 안다면,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해. 편안하게. 나중에 한번 썸 어라운드 그립이 뭘까, 썸 리스 그립이 뭘까 한번 서칭해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같은 방식 몸이 잘 풀렸다면 발 어깨 넓이에서 그 상태에서 우선 골반 넓이, 무릎 인대 자극 주의하고, 그리고 좀 좁혀보세요. 35cm, 30cm, 25cm, 2cm 이런 식으로 살살살. 자, 가능한 정강이가 수지 무릎 90도인 각에서 정렬해서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상태에서 안타라반달 잡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양손 풀어주고 양발 어깨 넓이, 뒤꿈치 높게 들어서 블럭 편안하게 오른쪽 치워놓고 사바사나. 자, 베리굿. 아주 잘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휴식까지. 자, 예쁜 얼굴 이완해봅시다. 예쁜 얼굴 이완. 찡그린 얼굴은 미워. 예쁜 얼굴 이완. 거기서 염화미소. 반가사유상 봤어요? 반가사유상. 염화미소. 깨달은 사이 표정, 염화미소. 오묘한 표정이야, 오묘한 표정. 아직도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 전시한지 모르겠네.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것도 좋았고, 상설 전시관, 이집트 상설 전시관도 좋았어요. 내 이름, 이집트 상형문자로 딱 한번 작성도 해보고, 그거 인터넷 다운도 받아보고. 자, 내쉴 때마다 편안하게 척추 중심부 수순나나디, 그리고 어깨부터 손끝까지 골반부터 발끝까지 전신, 특히 뇌 중심부를 이완하면서 뇌 중심부를 넓게 펼쳐봐요. 아기야 차크야, 차크라. 의식의 눈을 크게, 제3의 눈. 자, 블럭 없이 우르두바다나사 1단계. 이제 의식이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아주 신중하게 목을 잘 풀어서 간다벤다 예비 행법으로 우르두바다나사나 1단계, 2단계까지 할 건데,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전과 동일하게 블럭 활용해서 편안하게 쉬듯이 우르두바다나사 뜁니다. 우선 1단계
깍지 끼거나 발목 잡고 높게 들어올리고 양발 어깨 넓이 이게 자극 하중 무게 중심을 아주 섬세하게 해줘야 돼. 섬세하게.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턱을 가슴 쪽으로 가슴을 턱 쪽으로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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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묘하게 틀어진 좌우를 균등하게 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2단계 A 양팔 균형으로 쭉 뻗기만 해. 그리고 손등 지면을 누르며 계속 골반 들어올리고 그렇지. 자 2단계 B 팔꿈치 구부러 세워서 양손 귀엽 지면을 짚고 귀엽만 잡아. 자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손목 위치 바르게 팔꿈치 안으로 어깨 안쪽 외전 신경 쓰고 2단계 C 가슴 들어 정수 지면에 턱 당겨서 목 뒤 바르게 자 눈으로 확인해주고 자 아주 신중하게 자 이마 지면에 하고 하중을 조절하면서 자 목을 잘 풀어줘봐요. 팔꿈치 안으로 그렇죠. 손목에 힘을 주고 발목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조심 그리고 적당하게 하중을 실어서 척추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 둘 이마 지면에 셋 네, 숙련자 조금씩 코까지 다섯 자 우르두발 3단계 팔 쭉 펴주고 그렇지 이제 천천히 턱을 가슴 쪽으로 날라나로 깊게 그렇지 그리고 한번 내쉴 때마다 팔 쭉 펴주면서 가슴이 뒤쪽으로 멀리 턱을 가슴 쪽으로 가슴 쪽으로 호흡해주고 호흡해주고 좋아요 다시 정수리 지면에 자 2단계 C에서 자 간다벤다 연습 역적 간다벤다 자 이마 지면에 그렇지 그리고 뒤꿈치 들어서 발 한 발자국만 몸쪽으로 그렇죠 살살살살 손 움직이냐 발만 움직여 발 발의 간격 그리고 조심조심조심 혹시라도 코 성형하신 분 조심해야 돼 코 성형하신 분은 이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턱까지 그리고 목까지 호흡하고 그리고 이제 또 뒤꿈치 들고 발 손쪽으로 움직여주고 다시 한번 쭉 폈다가 요걸 몇 번 반복해서 나중에 가슴이 발 사이로 쑥 하고 밀려 들어가면서 역적근 간다 그렇지 조심히 간 보면서 수빈 좋다 요런 기법도 있습니다. 요런 기법. 그렇죠. 섬세하게 뒤꿈치 높게 들고 해야 돼 지금. 높게 들어야지만 안 그러면 공간이 제약돼 갖고 고개를 턱을 발 사이 못 밀어놔. 에이, 좋아요. 다 같이 사바사나. 사바사나. 지금 하는 거는 아주 고도로 숙련된 숙련자만 하는 거고 대신 이마만 대고 체중을 싣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사바사나, 사바사나. 쉴 때는 쉽시다. 알잖아. 저 한 번에 안 끝내. 끝장 보니까는 하다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수업은 끝장 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쉴 때 잘 쉬어줘야 돼. 안 그러면 못 따라와. 에너지 조절을 해줘야 돼. 에너지 조절. 하타 요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페이스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우르두바 다누라서나 1단계로 목 잘 풀어놓고 목 잘 풀어놔. 목 앞쪽을 수축하고 목 뒤쪽을 늘리고 이게 슬슬 이제 훅을 클라이막스 가야 되네. 자 이제 우르두바하나 2단계 ABC 3단계 4단계 5단계 해주고 4단계 5단계는 안타라반다까지 3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양손 양발 11자 어깨 넓이에서 쭉 펴주며 위로 향한 활 자세. 저는 레인보우 무지개 자세라고 해. 무지개 자세. 쫙 펴주고
그렇지. 잘 폈다면 어깨 관절 외전과 함께 쭉 펴주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면 가볍게 뜨리앙 무코타나사나 했다가 컴업 해주고, 컴업한 수련자는 양발 어깨 넓이에서 우타나사나로 기다립시다. 그렇지. 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컴어 프리즈. 컴어 프리즈. 스탠드 업 프리즈. 셋, 둘, 하나. 컴어 프리즈. 스탠드 업 프리즈. 자, 컴업 도와드릴게요. 컴업 도와드릴게요. 응? 응.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처음 컴업 해드리고 아주 영광입니다. 이 매트가 좋아서 더 잘 돼. 이게 딱딱딱 달라붙거든, 그지? 딱 달라붙어. 쫙쫙 달라붙어. 쭉 펴주고. 그렇지. 좀 더 손발 가까이. 하체 고정하고 골반 앞뒤로 리드미컬하게 흔들어주고, 이게 좋아지면 돼요. 하나, 둘, 셋, 다리 안쪽에 힐. 오케이, 오케이. 자, 지은님도 같이 합시다. 그렇지. 발가락 다 잘 펴주고, 그렇지. 펴주고. 그냥 하는 거야. 손발 가까이. 이럴 땐 생각하면 더 골치 아파. 그렇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고정하고. 그렇지. 앞뒤로 흔들어주고. 셋, 둘, 하나, 쑥. 오케이. 자, 블럭 활용해서 간다 배운다 사나. 아, 자신의 가슴에 블럭을 받쳐서 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아나타사나, 아시탄가 나마스카라사나 하듯이 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엄지 검지 손가락 사이를 블럭 뒤쪽 다 받쳐서 우선 1단계. 자, 가슴에 블럭 받쳐놓고 딱딱한 블럭 두 개 제가 하나씩 더 챙겨드렸어요. 아시탄가 나마스카라 또는 아난타 아사나 하듯이, 그렇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좀 좁혀야 돼. 목만, 목만, 목만. 그리고 내가 다리를 들 건데, 다리를 드는데 가슴으로 내가 지지를 못하면 이게 확 넘어가고, 확 넘어가면은 이게 목이 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가슴을 지면에 딱 눌러 놓고서 다리를 들 때 들어야 돼요. 호흡하고 자신 없으면 1단계만 해줘. 1단계. 자, 팔꿈치 직각을 해보고 엄지 검지 손가락 사이 블럭 코너에 딱 받쳐서 힘쓰기 좋게. 자, 무릎 좀 더 가슴 쪽으로. 그렇지. 타바스 발가락 제껴서 힘주고. 자, 천천히 그 상태에서, 자, 오른 다리만 들어올리고 호흡 10번 골반 교정 트로닝 의식하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숙련자 하지 말고 살짝 왼발 간만 봐봐. 살짝 점프, 살짝만, 살짝만. 됐어. 다시 1단계 다듬고. 간만 봐, 간만, 간만 봐. 그럼 필요하면 지금 블럭 위치 조절해주고. 다시 2단계 왼 다리만 수직. 그렇죠. 왼 넓다리 안으로만 봐. 골반 교정하면서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숙련자 한번 간만 보고. 간 좋으면 3단계 양다리 수직으로. 그렇죠. 중심 잡아보고. 힘들면 아예 자르셨다가 1단계, 2단계. 그리고 살짝 살짝
그리고 자신 없으면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제 팔 뒤로 손등 또는 손바닥 지면 균형 잡고 쭉 펴주고 손등으로 지면을 밀어야지만 척추가 세워집니다. 목 편안하게 바르게 그리고 이제 무릎 구부려서 좀 더 깊이 있게 계속 등이 좀 세워지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균형 잡고 딱 이게 센터 잘 맞았다. 여기서 호흡하면 이제 좀 더 자세가 깊어질 거야. 거기서 고래 유지하고 힘들면 부드럽게 뒤로 돌아와서 아이 자세 했다가 펴고 팔 뻗어주고 자 각자 쉬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살짝 시도만 해주고 팔 뒤로 뻗고 손등으로 손바닥 손을 모으려고 해. 모으려. 그렇지. 쭉 펴주고 중심 잡아보고 좋다. 오케이. 이제 무릎 굽히고 여기서 이제 유지해보고 힘들면 돌아가고 유니 팔 뻗고 그렇지. 중심 잡히면 이제 무릎 굽히고 그렇지. 발끝 살짝만 오른쪽으로 여기서 이제 유지하고 됐어. 편안한데 사람마다 약간 체형이 달라서 하면 찾는 거야. 찾는 거야. 너무 저기다 좀 뒤로 가자. 너무 다. 그리고 어깨로 균형을 잘 잡아주고 호흡하고 가능하면 좀 좁으면 더 좋아. 좁으면 더 좋아. 그렇지. 해보지. 호흡하고 어깨 가 이렇게 해서 균형 잡아. 안 그러면 몸이 넘어간다고. 엄지 검지손가락 넓게. 엄지 검지손가락에 블럭을 딱 받치고 그 힘 쓰기 좋게. 이제 팔 뒤로 뻗고. 어이구. 그렇지. 또 유지해보고. 손을 좀 모으려고 해. 손등 편하면 손등, 손바닥 편하면 손등. 그 편한 거지. 딱 유지해. 그렇지. 좋다. 이제 무릎 살짝 굽히고. 그렇지. 그래서 또 넘어가지 않도록 컨트롤. 골반을 위로 들어 올려봐. 그렇지. 위로. 그렇지. 자 돌아오자. 유연성이 너무 좋아서 위험할 수 있겠다. 호흡하고 한번 본인 살짝. 수빈 팔 뒤로 쭉 뻗고. 그렇지. 등을 수직으로 세운다는 느낌을 해줘. 가슴 어깨 눌러주고. 그렇지. 목 편안하게. 자 이제 부드럽게 무릎 구부려주고 호흡하고 딱 여기서 유지해주고 유지. 그렇지. 살짝 골반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좋다. 팔 뒤로 뻗고. 손등을 지면 누르면서 체중 앞뒤 좌우 위아래 손을 좀 모아봐. 모아봐. 그렇지. 그러면 균형 잡기 더 쉬워. 등을 펴주고 호흡하고 기도를 열어주고 기도를 정화시키고 이제 무릎 굽히고 호흡하고 유지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컨트롤 아주 섬세하게. 그렇지. 다시 다리 펴주고 힘들면 다리 하나씩 돌아와. 중심 잡아보자. 넘어가지 않도록 컨트롤. 됐어. 자 각자 한 번씩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한 번씩만 더. 팔 뒤로 뻗고. 그렇지. 유지하고 호흡하고 유지하고. 자 숙련자는 이제 블럭 없이 간다밴드도 좋고 역접근으로 해도 좋고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로 아니면 그냥 우르드바다누라에서 커버 연습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자유롭게 골반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지. 돌아오자. 하나씩 제가 도와드릴까? 좀만 더 살짝 뒤로 가지고 그렇지 해보지. 그렇지.
팔 뒤로 뻗고. 팔 뒤로 뻗고. 손을 좀 더 모아주고. 손등 편하면 손등, 손바닥 편하면 손바닥. 우선 유지해주고. 여기서 우선 유지하는 연습. 어깨로 가슴으로 균형을 잡고 목은 편안하게. 그렇지. 호흡하고 호흡하고. 우선 이제 우선 본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릎 굽히고. 이러면 목 거의 안 다쳐요. 간다변다 목이 힘든데 이러면 목이 안 다치. 오케이. 오케이. 소민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거기서 저번처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유지. 거기서 유지. 거기서 유지. 그래서 고 힘, 그 힘을 키우면 되는 거야. 후근력 충분하니까 그 후근력에서 안정감까지 수티라소카 마사나미 될 수 있도록 팔 뒤로 뻗고. 좋다. 여기서 오래 유지. 어이 멋지다. 그렇지. 멋지다. 그렇지. 여기서 좀 더 흉추가 세워진 느낌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더 펼지다고. 이제 무릎 구부리고 호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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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하고. 은우님 컴온 연습하자. 컴온 연습. 컴온 연습하고. 컴온 연습. 따. 예. 좋아요. 됐어 됐어. 하나씩 4분. 굿굿굿굿. 됐어. 자 빨라진 셈, 수빈 셈, 비파리 살라바사나 한번 연습하고 끝내. 안 돼도 비파리 살라바사나 하고 끝내. 지면에서 순수하게 척추의 각성력으로 둥그렇게 말아 올릴 수 있도록. 우리님 좋아요. 더 뻗어. 더 뻗어. 그렇지. 자, 내쉴 때마다 어깨 관절 외전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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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손 쪽으로. 그렇지. 그거 연습해줘. 좋다. 어떻게든 수비 넘겨. 셋, 둘, 하나. 호흡을 참던, 호흡을 내쉬던 반동을 활용해도 어떻게든 넘겨. 그렇지. 그 연습해줘. 어떻게든 넘겨. 한쪽씩 하든지 어떻게든 넘기는 연습해줘. 됐어, 됐어. 다 같이 아이 자세. 자, 무릎 열어놓고 편안하게 아이 자세. 파르스바 아도무카 바즈라사나. 자, 양손 오른쪽으로. 자, 오른손 바닥으로 왼손 등을 눌러주고. 그렇지. 오른쪽 바라보며 왼쪽 뺨축대로 왼팔 눌러주면서 왼쪽 옆구리 시원하게. 배 풀어놓고 호흡해봐요. 온전히 복부 이완해고 호흡해봐. 우리가 직립을 하기 때문에 복부 횡격막 호흡 못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어가는 자세, 중력과 수평일 때는 그냥 배가 풀려도 호흡이 아주 깊어져요. 그리고 왼쪽 좌골 뒤꿈치 눌러보고. 그렇죠. 왼쪽에만 집중.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깍지 껴보고. 그렇지. 이걸 손등 깍지라고 할 수가 있네. 오른손바닥 왼손등 위에서 깍지 끼고 한 번 더 쫙 늘려봐. 깍지.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깊게. 뇌 전체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
고개 편안하게 둘 셋 마지막에 오른쪽 골반 어깨도 낮춰줍니다. 넷 다섯 광배근이 잘 풀렸을 거예요.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고 자, 앞뒤로 길게 뻗어놓고 자 이제 왼쪽으로 양손 왼쪽으로 파르스바 아드바자다 그리고 왼손바닥으로 오른손등 눌러주고 자 왼쪽 바라보며 오른쪽 뺨으로 오른쪽 팔뚝 팔베개 하듯이 그리고 오른쪽 시원하게 자 마실 때마다 늑골 사이사이 펼치고 내쉴 때마다 늑골 사이 길게 복부 풀어놓고 호흡해봐요 지금은 오른쪽 좌골 오른쪽 뒤꿈치 눌러봅니다 자세가 깊을수록 골반이 들릴 거예요 전체를 둥그렇게 둥그렇게 자 왼손바닥 오른손등 깍지 껴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쫙 늘려봐 손가락까지 힘을 주면은 근육 풀리는 게 달라요 근육이 다 결대로 쪼가지면서 풀려 손가락까지 딱 꽉 조이거나 넓게 펼치면 의식이 손끝까지 그리고 발끝까지 자 마지막에 왼쪽 어깨 골반도 살짝 아래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중앙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상체 가로다선 해봅시다 1단계 자, 목 아래에서 양팔 옆으로 오른쪽 팔꿈치가 앞에 위에 네, 손등 지면 자, 흐리디에 반다 심장골 수축하며 등을 넣을게 복부 풀어놓고 호흡해보고 이 가슴이 수축하고 등이 펼쳐지면서 호흡의 통로가 약간 달라져요 뒤쪽 아래쪽으로 자, 계속 골반 뒤꿈치 눌러주고 잘라나라 반다 턱을 당겨 목 앞쪽을 수축하며 목대도 눌러주고 특히 목뼈 1번과 2번 사이 아식스 아테라 사이가 늘어날 수 있게 그 부위가 항상 문제가 돼 그 부위 주둥 부위 주둥 부위 뒤통수와 목대 만나는 부위 거기에 주둥이 많이 지면 고혈압과 뇌졸중 영향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거기에 살이 잘 붙잖아요. 그죠? 신기하게 살이 붙을지 감자 살이 붙는다고. 살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 부위가 좀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2단계 팔꿈치 맞물리며 나마스테 안잘리무드라. 이마로 손목 눌러주고 자, 손바닥 2분의 1 가능한 한 4분의 3 거의 1대 1 그렇지. 지금 오른쪽 팔꿈치가 앞에 위에 있습니다. 이제 어깨 바깥으로 풀려서 시룡. 자, 정수리 12시에서 손끝 오른쪽으로 1시. 자극 풀리주시하고 정수리 12시 유지하면서 2시. 자, 틀어진 거 의식하면서 3시. 손목 회전하는 방향으로 더 비틀어봐요 볼록한 손등 평평하게 평평한 손등 오목하게 하나 둘 견갑골을 조금 더 움직여봅니다 어깨 관절보다 견갑골의 움직임 셋 넷 다섯 12시로 돌아오고 다듬고 거의 손바닥이 거의 4분의 3 그리고 1대 1
자, 리버스 정수리 12시, 손끝 11시로 약간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효과는 더 좋아요. 많이 틀어집니다. 자, 의식만 하면서 10시.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향만 해봅시다. 9시까지. 다시 손등 제대로 합합한다. 하나, 둘, 셋, 견갑골, 넷, 안으로 말아 넣으면 어깨 외전 근육들이 풀리겠죠. 그 안으로 말아 넣어. 다섯, 12시. 무릎 살짝 골반 넓이보다 좀 좁게 모아놓고 이제 배에 힘을 주고 배심으로 척추를 세우고 그렇지. 자, 팔꿈치 들고 손 모아갖고 손끝 멀리. 자, 어깨가 풀릴 때가 기다려봅시다. 오래. 그렇지. 오래 기다리. 자, 최소 1분 이상. 힘들면 하스타 클리아 반다로 돌아오고, 너무 부담스럽다면 저 하스타 클리아 반다. 하나. 어깨의 모든 까르마를 해소시켜 봅시다. 정렬기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스타 흐리자 반다. 손을 활용해서 심장 반다. 야냐무드라. 자, 윤희는 최대한 무릎 넓게 쉬운 만두카사나에서 골반 좀 풀어주고 있고, 다른 분들은 마이라사나 1단계 핵심은 딱 이렇게 팔꿈치로 복부 눌러서 복부에 힘을 주면서 허리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몸을 띄우는 게 아니라 복부 자극. 2단계 양발 어깨 넓이 플렉션. 3단계 고개 들고 손목 자극과 손끝 강하게. 4단계 포인. 5단계 천천히 몸을 띄워 봅시다. 자, 해 봅시다. 윤희는 만두카사나에서 넓게 그치 편하게 쉬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백독을 해독하는 마이라사나. 복부를 정화시키면서 허리 등 볼록하게 시원하게 복부를 지압해봐요. 지압. 그렇지. 그렇지. 점프해도 좋아. 점프해도 좋아. 이런 것 해봐. 이런 것 능력 것. 이런 것 능력 것. 하나, 둘, 셋, 그렇지, 좌우, 넷, 다섯, 다 같이 아이 자세, 그렇지, 상체 가로다, 1단계, 왼쪽 팔꿈치 앞에, 좌우로 넓게. 견갑골 가슴에만 집중해봐요. 등 가슴 어깨, 등 가슴 어깨 연결, 연관 관계. 자, 2단계. 그렇지.
꽈배기꼬치 두 번, 이마로 손목 눌러주고 하스타반다 최소 2분의 1, 가능한 4분의 3, 거의 1:1. 자, 시력 정수리 12시. 자, 11시부터 11시. 좀 쉬워요. 11시. 자, 10시. 그렇지. 어깨 틀어짐 의식하면서 전거근 수축하고 내전근을 어깨가 잘 내전시켜, 내전시켜서 외전근을 이완하면서 풀어줘. 그리고 9시까지, 지 9시까지. 어깨 풀린 사람 거의 될 거야, 아마. 그렇죠. 하나, 손목에 힘을 주고, 둘, 셋, 넷, 다섯. 자, 12시 다듬고 다듬어. 그리고 이제 1시. 어렵지만 효과는 더 좋아요. 1시. 자, 2시 틀어지는 거 의식하고 지향만. 3시. 하나, 둘, 셋. 손목이 꺾이면 안 되겠죠? 넷, 다섯. 12시 다듬고 무릎 살짝 골반목이 더 좁게. 이제 복부에 힘을 주고 척추 세우고 팔꿈치 들고 손목 앞으로. 자, 손끝 응시. 최소 1분 이상 유지. 그렇지. 지금 1분은 아주 긴 시간이에요. 어깨 모든 까르마,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후굴의 까르마, 안바란스의 까르마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봐요. 등 넓게. 그리고 틀리고 맞고 없고, 자, 해부학적, 근골격적 지식을 활용해봐. 어느 부위, 어느 근육. 어느 부위, 어느 그려. 그리고 의구심이 들면 한번 교재 찾아보면 돼요. 교재 찾아보고 내가 어떻게 근육을 쓰고 있는지. 작용근, 기랑근, 주동근, 협응근, 주동근, 협응근, 작용근. 뭘 주로 해야 되고 뭐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랑 반대, 카운터 보완, 기랑근. 하나, 둘, 목 편안하게, 셋, 넷, 다섯, 하스타 흐려야 반다. 냐냐무드라, 전환, 타바스, 그리고 기어갔다가 다운도. 자, 스몰 다운동만, 스몰 다운도. 등허리 볼록하게, 번호빡에. 잘란다라반다, 우디아나반다, 물라반다, 그리고 안타라반다까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눈으로 확인해서 스몰 다운도 볼록하게 쫙 뻗어버려. 손가락 넓게 펼쳐도 좋고 단단히 안으로 모아도 좋는데, 볼록한 손등이 평평해지고 평평해서도 오목해지고 발의 모양도 신경 써보세요. 뒤꿈치 꽉 눌러놓고 새끼발가락 발날, 엄지발가락 뿌리까지 꽉 눌러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 외번 발 바깥쪽이 들린다는 느낌으로 근육을 한번 활성화시켜봅시다. 다리 안쪽을 딱 힘이 가면서 발 바깥쪽, 가쪽이 들린다는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타나 쉽게 양발 어깨 넓이.
손이 발쪽으로 움직이면서 숙여주고. 그렇지. 자, 이제 곧바로 말라서나 쉽게 또는 말라서나 깊게. 쉽게는 어깨 넓이, 깊게는 발 한쪽을 붙여놓고 둥그렇게 둥그렇게. 요가 꽃다발 자세. 그리고 살짝 앞으로 이동해서 뒤로 굴러서 사바아사나 공간까지 의식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요가 말라사나, 요가 꽃다발, 화분 자세, 쉽게 또는 깊이 있게. 발목 관절 시원하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그리고 체중이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골고루. 대부분은 안쪽에 잘 실리지 않으니까 우선 안쪽을 잘 실어놔야 돼요. 안쪽이 잘 실린다면 바깥쪽도. 그렇지. 이제 뒤에 공간 의식하면서 부드럽게 골반 내려놓고 굴러가듯이 사바아사나. 그렇지.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곧바로 사바아사나로 휴식하거나 지금까지 수련의 효과를 2배, 3배, 4배까지 증진시키는 기본 도리 할라사나, 까르나피다사나 준비가 되면 살람바, 사르방가, 아사나까지. 그렇지.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도립이 하면 몸에 좀 부담스러운 컨디션이 있죠. 그럴 때는 편안하게 사바아사나. 그렇죠. 휴식을 더 취하시면 돼. 낮잠을 주무시는 느낌으로. 낮잠이 꿀잠이야. 낮잠이 꿀잠. 조금만 자도 비렘 수면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우선 할라아사나 까르나피다 먼저 조금 더 해주고 할라아사나 까르나피다로 목 어깨 충분히 푼 다음 토대가 확립되면 그때 살람바 사르방가 갑시다. 순서가 약간 달라. 하타 요가는 어깨서기보다 쟁기 자세, 귀무 자세 하고서 목 어깨 풀린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살람바 사르방가로. 자, 목 어깨를 풀어주면서 다리 하나씩 정수로 지면 내려놓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골반 교정도 한번 해보고. 그렇지. 번갈아 가면서 호흡 10번씩.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좌우 다 했으면 다시 양다리 수직으로 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양손 자유롭게 써줘. 깍지 껴도 좋고 팔을 어깨 너머로 뻗어도 좋고 손바닥, 척추, 허리 등 받쳐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마무리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옴 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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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